누런 흙탕물이 댐을 넘어 하류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대마레 마을은 모두 물 속에 잠겼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진흙 더미 속에 폐허만 남았습니다. Está tudo perdido. Tudo, tudo, tudo. Não tem nada inteiro, nada, nada. Tô 23 anos aqui trabalhando no meu postinho. 브라질 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지 시간 3일까지 히우그란지도술주에 닷새간 이어진 비로 모두 37명이 숨지고 74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집계 89명보다 실종 사망자 수가 2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곳곳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 수 있습니다. 홍수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8만 명이 넘은 걸로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Eu tenho 53 anos. É a primeira vez que vai entrar água na nossa casa. Nunca entrou, nós nunca pensamos que a gente ia passar por isso. 교량 붕괴와 산사태, 주택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두 농가들도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 주요 대두 생산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두박 전체 수입액의 80%가량을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두박은 대두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으로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됩니다. 대두 가격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오르는 등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